지난 2018년부터 괴산군 신계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사업 추진업체가 패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을 제기한 원주지방환경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해당 업체는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괴산군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